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잘 맛있게 받겠습니다. 예. 그 제가 나중에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한 이유는 그 텀을 이용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굉장히 생각하고 있었죠. 예.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자, 그 쌈마이웨이 우리 이나정 감독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백희가 돌아왔다부터 작년에 그리고 올해 쌈마이웨이까지 저한테 대본을 맡겨주신 우리 임상춘 작가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뭐 박서준 씨 예? 기타 등등 제가 지금 죄송해요. 예, 제가 머리가 나빠서 예. 하여튼 뭐 우리 쌈마이웨이 같이 해주신 배우분들 뭐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 함께 발 담그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예. 예. 그리고 또, 그래, 맞아. 그, 작년에 제가 KBS에서 단막극상을 받았습니다. 예.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트로피를 들고 집에 들어갔는데, 우리 섹시가 화를 내더라고요. 왜 자기 얘기 안 했냐고. 섹시야, 사랑해. 아. 이번 연도에는 혼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집에서, 우리 가족 중 일원인 우리 도롱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증거가 있으니까 너가 크면 아빠가 이런 상 받은 거 알게 될 거야. 도롱아 화이팅.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는데 맞아. 이거는 제가 배우의 꿈을 안고 나중에 수상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. 예. 저는 닭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. 예. 그게 뭐냐, 꼬꼬닭 있잖아요, 꼬꼬닭. 예. 닭은, 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엄청나게 많죠. 삼계탕도 있고, 예. 닭볶음탕도 있고, 길거리 음식인 닭꼬치도 있고, 그렇잖아요. 하지만 본질은 닭이잖아요. 저 또한 본질은 그냥 김성오예요. 삼계탕도 할 수 있고, 닭꼬치도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배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. 많이 지켜봐 주시고 작년에 단막극상에 이어 올해는 조연상을 받았습니다. 궁금한 게 내년엔 무슨 상을 주실 건가요? KBS 관계자 여러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